안녕하십니까? 원희입니다. 네, 오늘은 천년바위라는 곡 전주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마이너고요. 원래는 B마이너 곡인데 이카포에서 A마이너로 했습니다. 네, 발에가 빠지니까 손가락에 여유가 있고 해머링이라든가 베이스, 런을 여유가 훨씬 용이하죠. 마이너로 했으니까요. 자, 4분의 3박자 곡입니다. 4분의 3박자 곡. 하나, 둘, 셋. 한마디에. 하나, 둘, 셋. 세 박만 넣으면 되겠죠. 자, A 마이너 잡고. 자, 5번. 베이스죠. 라, 라. 해머링 먼저 1번줄 오픈을 하고 미리 이 솔이죠. 솔을 검지로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이때 오른손은 앞으로 안 되죠. 법으로 강하게 칩니다. 강하게 따라 이때 풀린 거 풀어 긁어 내립니다. 한번 치고 긁어서 내는 거죠. 풀린 거 푸죠 이게. 따라 따라 하고 바로 이마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땅 5번하고 같이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공. 그 다음에 이번에도 따라 치고 풀린 거 푸. 자, 여기까지. 천천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다다다죠. 라도 라도레미 라도레미. 그 다음에 이만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베이스 5번 치고 1, 2, 3번 동시에 시간적 탄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로 딱 이렇게 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그려 보이십니다. 원희한테 기타 배우신 분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멋지게 치셔야 됩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이마는 잡고 딴 하고 3, 2, 그 다음에 7로 쉬죠, 쉬. 그 다음에 그대로 실을 이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내립니다. 라 잡고, 그 다음에 이번 단 이걸 잡고, 그 다음에 풀링 오프. 해머링, 풀링 오프. 그 다음에 C코드. C코드 잡고, 라도 라. 그 다음에 라시 라시 이번에도 마찬가지 라시도 아주 강하게 칩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미 죽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 안 되고 강하게 그 다음에 A마이너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도죠. 도. 그 다음에 하나 도 잡고 도 이번에는 하나 시도 도도 시도 그다음 다시 G 코드 이렇게 잡죠. 이 어려웠습니다. 초보자들은 좀 어려운 코드거든요 이게. 자, 6번 줄 베이스 솔을 잡고 엄지 새끼손가락으로 시음을 잡아줍니다. 치고 그 다음에 레솔
이 상태에서 깨 키를 그대로 라음까지 끌어 당깁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으로 다시 솔 잡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쓰고, 따따따, 이만을 잡고, 따라, 따라, 쉬고, 플링오프 하고, 그 다음에 A만을 잡고, 따따따, A만을 라하고, 라하고, B하고, 라. 따따따, 따따따,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 저편에 먼 동이 뜨면 절세처럼 떠나리라. 노래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전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천년바위 한번 배워봤습니다. 예, 이 부분 G 코드, E 코드 잘 때 이 부분 어려울 때 이 검지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잡고, 이번에는 새끼 손가락 하나만 잡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베이스를 대신 치지 마시고 1, 2, 3번 줄만 이런 식으로. 대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4, 3. 이런 식으로 잡고. 그때는 이 손가락 여유가 있으니까, 솔 이걸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우지를 잡으면 되겠어요. 이상 천년바위 전주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래 파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이었습니다.